안녕하세요 여러분, 유일랜드입니다. 저희는 지금 일본 도쿄에서 머물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미 아시다시피 일본에는 자판기가 정말 많잖아요. 그래서 조금 알아봤더니 2023년 기준으로 무려 약 550만 대가 넘는 자판기가 있고, 또 전 세계에서 인구 대비로만 따지면 사람 23명당 자판기가 한 대가 있을 정도로 일본이 자판기가 가장 많은 나라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뭘 할 거냐면요, 자판기로만 24시간 동안 먹고 마시고 즐겨볼 거예요.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안에 있고 지금 또 저희가 점심을 못 먹었거든요. 자판기를 이용해서 점심을 먹으러 갑니다. 과연 뭐를 먹을지? 와, 여러분, 저희의 점심은 바로 즉석 라면 자판기입니다. 이게 진짜 라면을 만들어준다고? 여기서 만들어준다고. 주문부터 해본다. 네. 그리고 어? 두 종류나 있네? 아, 더 있는 것 같은데? 에? 뭐야? 아니, 종류가 너무 많아서 고민된다. 일단 그냥 제일 첫 번째 있는 걸로 할래? 그래, 이게 제일 맛있게 생겼어, 사진으로. 카트. 지금 재료 꺼내서 지금 불러 먹고 있습니다. 아, 이게 만들어지고 있는 퍼센트인가 봐. 아니, 여기 만들어지고 있는 실루엣이 보여. 와, 이따다키마스. 어, 뜨거운데? 뜨거워? 그리고 여러분, 여기에 수저랑 젓가락 다 있어요. 너무 좋다. 와, 여러분, 이게 진짜 대박인 게 반숙 계란도 있어요. 오, 이거 찐이다. 이 진짜 라면이다. 아, 일단 국물부터 먹어볼게요. 아, 진짜 맛있는데? 아니, 그 돼지고기 뽀얀 육수 아니야? 어, 약간 사리곰탕 난 맛이야. 면도 나쁘지 않은데? 어, 식감이 좋은데? 그 여러분, 대박인 게 차슈도 들어있어요, 차슈. 아니, 두 장이랑 한 장씩 먹으면 되겠네? 어, 제대로야, 여기. 맛있다. 자, 김치 좀 주세요, 여기. 아니, 어제 저희가 일본 라면을 먹고 왔는데 솔직히 큰 차이가 없는데? 어. 근데 사실 이 라면이 기대 이상으로 맛있거든요? 맞아. 근데 사실 가서 먹는 라면 가격이랑 똑같아요, 거의. 비슷해. 그래서 기차를 탈 일 있으면 먹고 가기 딱 좋은? 여기 실제로 먹고 계시는 분들도 꽤 많아요. 아니, 꽤 계셔. 오빠! 이게 다 자판기인 거 아니야? 아니, 전부 자판기야? 어, 여기까지. 와, 진짜 많다. 아니, 수정, 얘는 진짜 갖고 싶다. 갑자기 뭔데? 루피 니카모도 몰라? 그게 뭐야? 여러분, 저희가 도착한 곳은 이 KFC가 아니라 여기 옆에 있는 자판기. 이게 미스터리 기프트라고 랜덤으로 선물을 뽑을 수 있대요. 진짜 해보자, 우리. 아니, 근데 그림만 봐서는 무슨 캐논 카메라도 있고 JBL 스피커도 있어. 진짜로? 와, 잠깐만, 닌텐도도 있다, 여기. 나 저거 뽑을래. 오빠, 오빠, 이거 면도기, 면도기. 여러분, 이거 한번 하는데 만 원이거든요? 만 원으로 이 닌텐도도 가질 수 있지만 뭐 이 이상한 케이블 같은 것도 나오고. 제발. 제발. 좋은 거 나와라. 아, 먹기 싫어. 아, 빨리 넣어봐. 제발, 코바사이. 어, 뭐야? 잠깐만, 잠깐만. 아씨. 뭔데, 뭔데? 포켓몬 카드. 아, 잠깐만, 이렇게 후진 거는 사진에도 없는데? 뭐야, 케이스가 CD야. 그래도 조금 반짝반짝거리는 카드가 나오긴 했다. 당장 넣어. 여러분, 저는 운이 진짜 좋은 편이에요. 제발, 닌텐도 나와라. 나. 제발. 이놈이다. 아, 소리가 가벼워. 잠깐만, 뭘까? 아, 진짜 별로일 것 같아. 오. 이게 뭐지? 뭐야, 이거? 문이 열리면 알람이 울린다. 아, 알람 필요 없어요. 도둑 방지하는 것 같은데? 아, 약간 그런 호신용품인가? 나 이거 진짜 필요 없다. 나 줘, 그럼. 혹시 필요하신 분 연락주세요.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무료 나눔합니다. 와, 사람 진짜 많다. 진짜 많다. 여러분, 저희는 이제 카페인 수혈 좀 하러 가려고 하는데, 보통 커피 하면 그 뽑아먹는 커피 자판기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진짜 차원이 다른 커피예요. 정말 신기한 커피집입니다. 가시죠. 카페가 왜 이렇게 인기가 많아? 생각보다 사람이 많은데? 우와. 여러분, 여기까지 그냥 한번 하죠? 옆에 봐보세요. 우와. 이렇게 로봇이 커피를 만들어줘요. 산타 버렸었는데? 어, 진짜네? 크리스마스라는데? 드립 커피야, 드립 커피. 아니, 얘가 드립 커피도 만들 수 있는 거야? 갑자기 힘들어. 아, 여기다가 QR코드를 대면 인식하나 봐. 오, 시작한다. 움직인다. 와, 컵을 들었어. 어, 어디가?
와, 얼음 나온다. 와, 연구도 지가 직접 보는다. 대단한데? 자격증은 있으세요? 있다고요? 아니 근데 컨트롤이 엄청 세시네. 어. 오, 진짜 커피를 내리고 있어. 진짜 드립이다 이건. 아니 근데 저희 커피를 만드는 동시에 다른 커피 주문도 받고 있어요. 똑똑하다 진짜. 진짜 로봇이다. 더 이상 내 일자리가 없어. 우리 디저트 주려나? 설마? 설마 우리 티켓 서비스로 주려나? 저 서비스 주시는 거예요? 그건 대박이지. 뭐야. 우와 나왔다. 완벽해.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로봇가 만든 커피 맛있을까? 우와 나 아메리카노 진짜 안 좋아하는데 이거 산미 이거 되게 맛있다. 진짜로? 어. 난 맨날 아메리카노만 먹잖아. 응. 먹어봐. 진짜. 산미 이거 맛있지? 이거 드립커피 맞는데? 약간 시큼한 정도가 너무 내 스타일이야. 아니 그리고 뒤에 보시면 손님이 진짜 많아요. 단골 손님도 꽤 많네 여기. 손님이 계속 들어. 어. 여기 근처거든? 그래? 어. 어디지? 나올때가 됐는데? 여러분, 저희가 하다하다 못해 벌레 간식을 뽑아먹을 수 있는 장소까지 왔습니다. 배고파서 벌레 좀 먹을게요. 잠깐만, 이거 뭐야? 메뚜기 이런 거 아니야? 아니, 귀뚜라미도 있고 스코피언! 전갈도 있어. 잠깐만, 여기 보면 버그믹스? 여긴 다양한 벌레들이 있나 봐. 여러 개가 있네. 아, 잠깐만, 나 싫은데. 무슨 벌레 먹을까? 솔직히 버그믹스도 좋은데 나는 전갈이 너무 궁금하긴 해. 저기 약간 베스트 표지 있는 거 같은데? 어, 그러네. 스티커도 있다. 벌레 진짜 그렇게 비싸네. 진짜 비싸네. 품절인 것 같은데 이거? 어? 진짜로? 어! 스컬피언 품절이다. 그냥 믹스로 갈게요. 오! 포장은 고급지다. 어? 진짜 고급진데? 어! 우리 왜 이렇게 사서 고생을 하는 거야? 근데 나 궁금해. 나도 궁금하긴 해. 아, 얘는 튀겨져 있네. 바삭하게 튀겨져 있는데? 여러분 이거 약간 누에같이 생겼거든요? 와. 이것부터 하나씩 먹어보자. 만지기도 싫다 이거. 와. 와 이거 번데기랑 좀 비슷하긴 하다. 어. 나 뭐야? 아니 먹어. 아 이거 번데기인데 그냥? 이거 진짜 번데기인데? 응. 진짜가 여기 있다. 만지기 싫어. 잠깐 난 이건 너무 싫은데? 와 이건 진짜 그냥 그 화장실에서 나오는 벌레야. 여러분 보이세요? 가위가위 진짜랑 먹자 솔직히. 나 진짜 이건 못 먹겠어. 진짜 안 먹고 싶은데? 아 그니까 나도 싫어. 가위가위 받아. 안 내면 진거 가위바위보. 빨리 먹어. 아니 날개가 너무 디테일해. 이렇게 빨리 먹어. ASMR 어때? 표정이 나쁘지 않은데? 진짜 솔직히 말하면 번데기처럼 특유의 향은 없는데 김 부각 과자 알아? 오. 약간 짭짤하면서 그런 느낌인데? 맛있어? 고소하고 괜찮아. 근데 솔직히 약간 번데기도 맛있었어. 아 근데 말하면서 더 씹어보니까 좀 특유의 향이 올라오긴 하는데 아 근데 그렇게 나쁘진 않아. 그래? 응. 또 먹어봐. 아 먹어봐. 와 이동하느라 하루를 다 썼다. 벌써 밤이 돼버렸어. 지금 한 시간 정도 지하철 타고 왔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지금 도착한 자판기는 사실 자판기라기보단 뽑기에 가깝지만 이렇게 케이크를 뽑아서 먹을 수 있는 곳이에요. 진짜 당장 뽑자. 와 이건 진짜 맛있게 생겼다. 오, 걸렸는데? 오, 와, 아, 거의 다 했다. 아, 이걸 실로 계속 이렇게 끌고 가서 떨어뜨려야 돼. 제발, 제발, 제발. 아, 아 오빠 너무 못한다. 나 이제 한 번 다시 할게. 아, 제발, 제발, 제발. 오, 제발, 제발, 제발. 그다 사이. 제발. 아, 아, 아. 지금 벌써 얼마 날린 거야? 아, 4천. 아니, 오빠보다 내가 훨씬 잘하는 것 같은데? 아, 이거 진짜 잘했다. 오! 여러분, 무려 11분 만에 뽑았습니다. 11,000원짜리 케이크입니다. 비싼 거? 손해봤지. 그치? 원래 싼 맛에 오는 건데. 와. 여러분, 사실 저희가 라면 먹고 아무것도 안 먹었거든요. 너무 맛있다. 초코 무스테이크인데? 가운데 다 찾아가 있어. 뽑아서 먹어서 더 맛있어. 여러분
현재 시간 9시 20분 정도 됐고요. 지금 벌써 2만 보 가까이 걸었거든요. 와. 원래 보여드리고 싶은 자판기가 몇 개 더 있는데 딱 한 가지만 더 보여드리고 저희는 가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진짜 신기하잖아 솔직히. 그래서 온 거야. 가자. 저겠다. 이거야? 어. 여러분 원래 여기에 개인 인적사항을 통해 적어놓고 공개 구원을 하는 자판기가 있었는데 최근에 사라졌나봐요. 무슨 이유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없네요. 아무튼 그런 것도 있다는 거. 굿나잇. 여러분 저희는 일어나자마자 아침을 먹으러 지하철을 40분 넘게 타고 지금 자판기를 찾으러 왔습니다. 내 생각에 아침이 아니라 점심 될 것 같아. 지금 살짝 아점 될 것 같아. 오! 여기서 나오자마자 바로 했어. 아 근데 자판기가 한 개가 아니고 엄청 많네? 중고구마 자판기 뭐야? 신기하다. 스쿼시, 만두, 말고기도 있어. 말고기가 있다고? 잠깐만, 한국 반찬도 있다고? 아니 저기 가운데 간장게장 싫어요? 양념게장도 있어. 뭐야 여기? 여기 너무 재밌다. 간장게장 하나 사야겠다. 여러분 오늘 아침은 고급지게 캐비어로 갈게요. 깐이라 소고기를 먹으러 왔습니다. 근데 이게 일반 소고기가 아니라 일본에 왔으면 와규를 먹어봐야 되잖아요. 그치? 이게 우리나라 돈으로 약 3만원 정도를 넣으면 1등급부터 8등급 중에 랜덤으로 고기를 얻을 수 있어요. 아 랜덤이야? 어 이게 랜덤이야. 1등급 가자. 근데 엄청 거금이다. 거금은 아니지. 1등급 나오면 확인 눌러. 나왔어? 아니 나오면 저기 어? 몇 등급이야? 몇 등급이야 이거? 느낌이 좀 세. 잠깐만. 왜 1등이야? 이게 미야자키거든? 어. 8등이야. 아! 아니 이 사람 라벨은 블랙이고 우리 건 화이트야. 그건 좀 많이 다르다. 블랙이 훨씬 좋은 건가 봐. 아이. 저 소고기랑 배도 안 차겠다. 이거라도 먹고 갈게요. 그래 간장게장도 같이 먹자. 네 밥도둑. 일본 잡동이로 뽑는 간장게장의 맛은? 신선하겠지? 에이 잠깐만. 간장게장 쿠다사이. 엄청 큰데? 조금 냉동이긴 한데 신선할 것 같아. 엄청 작다. 가는 동안 녹여야겠다. 오! 얼른 숙소로 가서 먹어보겠습니다. 이 냄새는 거의 여수인데? 찝니다. 많이 나와라. 와, 개 한 마리 들어있어. 너무 예쁘게 생겼네. 와 8등급 진짜 나쁘지 않은데? 이 빛깔은 너무 좋아. 거의 1등급이야. 식기 전에 8등급부터 나 스테이크부터. 와 완전 잘 익었는데? 아니 불구스름한 게 너무 괜찮지 않아? 응. 제가 하나만 더 먹어보자. 이게 8등급이면 응. 1등급은 도대체 얼마나 맛있다는 거야? 솔직히 이게 막 우와 녹는다 이건 아니야. 근데 맛있는데? 난 내 기준에는 너무 좋은데? 그래? 오빠는 역시 싸구려 입맛. 난 고급 입맛. 너 나보다 더 하잖아. 난 솔직히 간장게장 진짜 기대되거든? 냄새가 거의 여수였다니까. 근데 누가 국물을 마셔. 응? 맞아. 우와 살 꽉 찼어. 아니 근데 진짜 살이 엄청난데? 그치? 어 일단 응. 수율은 합격. 어 수율이 뭐야? 살이 찬 정도. 어 고마워. 솔직히 아까 사진처럼 막 알이 찬 게 아니거든? 근데 살 자체는 되게 탱탱하고 맛있는데? 맞아. 근데 좀 생각보다 많이 짜. 정확해. 솔직히 이거 하나 먹으려면 밥 두 공기 먹어야 돼. 그치 좀 많이 짜네. 여러분 저희는 이렇게 24시간 동안 일본에 있는 자판기만 가지고 여행을 했는데요. 즉석 음식도 많고 밀키트 같은 음식도 많고 또 재미있는 자판기도 많아서 솔직히 24시간 동안 버티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나는 근데 이번에 하나 아쉬운 거는 사시미 종류를 못 먹어봤어요. 뭐 고래 사시미도 있고 말 사시미도 있고 다 있는데 맞아. 그걸 못 먹어봐서 아쉽다는 거. 다음에 한 일주일도 도전해보고 싶어. 난 아니야. 아무튼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 오늘 영상 끝.